이건 상사가 지금 질문자의 비밀을 떠들고 다녀서 질문자가 뭔가 아주 곤란하고 창피한 지경에 이르렀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관한 질문 있게 살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친한 상사한테 제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사가 제가 털어놓은 비밀을 바로 다른 직원들한테 말했습니다. 그후 제가 은따를 당하면서 정신적 스트레스도 같이 받고 일도 쉬게 되었습니다. 제가 친한 상사한테 비밀을 털어놨는데 이렇게 제 비밀을 함부로 떠든 그 사람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제 3자들의 증언과 제 편인 증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묻자면은 저를 왕따시킨 주동자 중한 명이 퇴사를 요구하는 카톡 내용을 보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직장 내 괴롭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에서 이렇게 따돌림을 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약간 애매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이런 문제는 형사사건이나 민사손해배상으로는 잘안 되고 노동청에 진정을 한번 넣어보세요. 사실관계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 사실적시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어쨌든 비밀을 얘기했는데 그 비밀을 상사가 알게 됐는데 공공연히 떠들고 다녔다. 근데 어쨌든 비밀은 거짓은 아닌 것 같아요. 진짜인 것 같아요. 이건 상사가 지금 질문자의 비밀을 떠들고 다녀서 질문자가 뭔가 아주 곤란하고 창피한 지경에 이르렀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상사는 인간적으로 신뢰하기가 좀 힘드네요. 비밀을 힘들게 털어놨는데 믿고 털어놨는데 떠들고 다녔다는 점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